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기독교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당연히 일요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라 생각했는데 뭐가 옳은지 판단이 서질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부터 정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믿고 순종하자 다짐했지만 내내 가슴에 돌덩이를 숨겨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군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슴에 돌덩이를 숨겨두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 안식교 교인으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참 안식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늘 예배는 꽝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고 네,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안식교 교인들이나 다른 이단들의 논리적인 주장을 들으면은 예,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혀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부터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감사함 대신에 의심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 특히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공격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신앙 문제가 그렇게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에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사악한 것이 바로 종교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성과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 존재를 막연하게 유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신을 들먹이면서 신기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신령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행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그 사람들을 맹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맹종을 처음부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엄명을 저 멀리 광야시대 때부터 내리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이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단들은 자기가 어떤 신령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구세주로 떠받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즘 신천지에 넘어가서 가정을 버리는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느 종교에서나 속임수는 많고 그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를 거론한 이유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의 그 가장 핵심되는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해주신 그 가르침 안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가치관, 인생관이 교정되고 또 제거되고 바뀌어지고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주의자거나 아니면 유대주의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구원파는 헬라주의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이런 기타 등등 통일교도 헬라주의 쪽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 그런 것들 저기 계율을 강조하는 쪽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주의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또 유대주의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헬라주의자와 유대주의자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슬슬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란 유대교에서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과거에 신봉하던 유대교 율법을 여전히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정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괴상한 자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행하던 예식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율례의 시행은 오히려 경건한 종교 생활에 더 유익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계율도 있고 딱 이렇게 절제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훌륭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상의 성자,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 기둥 위에 성자로 알려진 시몬은 388년에 태어난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70cm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하는데 그 목적은 악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기둥의 높이는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40m까지 올라갔습니다. 10층 높이. 그 위에서 무려 35년간 수도하면서 살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자들은 어머니라도 기둥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죽은 후에 그는 고행성자로 추앙을 받았고 성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기괴한 일들을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긍정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등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신불은 뭐냐 그러면 수도승, 고매한 수도승이 앉아서 딱 죽으면 그 위에다가 금을 덧입혀서 부처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엽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죠? 김대건 신부가 성인 반열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건 신부의 뼈가 400조각 나서 모든 성당과 수도원에 넣어지고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복을 받겠다고 매일 학교를 삼보일배로 갑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복을 받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벽면 참선을 합니다.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일상의 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한 것들인가. 자, 유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의 틀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내 생각이나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거꾸로 율법에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율법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꾸겨넣은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어넣고서는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자, 헬라주의자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사람 역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헬라 철학의 틀 안에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픈 헬라 철학이 얼마나 탁월한 이론과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짐작갑니다. 기독교도 헬라 철학의 이론과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해석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맞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좋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이렇게 망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철학은 거기에 반해서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일시적인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고 깨끗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더럽고 악하고 일시적인 육체를 입을 수 있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만 가현설, 가짜로 보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뿌리는 너무너무 깊어서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물고기를 잡아서 잡수셨다고 그랬죠.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그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이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반론으로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그 공격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연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자연히 부인됩니다. 아니 그냥 보였을 뿐이라며 못 박혀도 안 아프다며 그러면은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고 기독교의 핵심 토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래요?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들이 헬라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바탕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고 자연히 부인되고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구세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은 곧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헬라주의자들은 성적 방종을 조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해지고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내 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성적 방종에 이렇게 그냥 내맡겨 버립니다. 오대양 사건 있죠. 오대양. 그 옛날 사건이죠.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통일교회에서 피가름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음. 왜 헬라주의 계통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유대주의자들은 계율을 강조하고 헬라주의자들은 이론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나름의 정교한 논리와 이론 그리고 엄격한 계율을 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나름대로 훨씬 정교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개인들입니다. 그 정교한 철학과 이론들을 테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둬버렸죠. 근데 우리들은 정교한 논리도 없고 깊이도 없으면서 우리 이 알량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가둬버리죠. 비판하고. 그죠? 에이, 그러시면서 왜들 아닌 척 하시나. 아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단보다도 더 웃기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서 내 철학, 내 가치관, 인생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정되고 삭제되고 제거되고 바로 잡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과거에 믿던 율법으로, 과거에 믿던 헬라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가둬버렸다는데 이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율과 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지켜야 할 계율과 기독교를 설명하는 교리와 이론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계율과 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단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최고의 목표는 그 집단의 강화와 세력 확장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될 때에는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다른 교회 집회하는 제목은 교인들은 교회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그 집단의 하수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수나 똘마니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주의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조차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에 가둬버리면서 질식시켜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글쎄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그저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결혼이요,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엄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가 성장하여서 제 몫을 다하는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두 다 온전한 자녀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목적, 교회의 목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겠다고 열심을 다하다간 종교와 계율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논리와 교리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무리들 무엇입니까?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야라고, 예, 황금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그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와 자유와 행복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외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반드시 계율과 교리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책을 선정하고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시시하게 품돈에 안 놀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무명으로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갑니다. 내가 집어 안 넣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유대교의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란 옛생활을 무속에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인생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는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에 갇혔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버렸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갇혀버리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즉 새 안식일, 주일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맨 처음에
그 문의한 그분의 이야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좋다,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망친 것입니다. 안식일만 망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할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도 가득하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임하면 화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내세우거나 하는 그런 일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분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에 예배는 거부하시고 토요일에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세상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일들을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각자 삶의 처소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고 또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율법과 철학과 이념 또는 알량한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 헛된 몸부림을 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머리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백배 결실을 맺어 내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발 닿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